자, 여러분들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가는 길에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다 비우고 다시 왔습니다. 왜냐고요? 또 먹을 거니까. 아직도 배가 부르지만 이렇게 맛있는 메뉴를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다가 찜닭 간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찜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찜닭 드디어 왔습니다. 야,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 냄비 위에 어벤져스입니다. 야, 뭐 슈퍼맨부터 뭐 조커 지금 뭐 어? 지금 뭐 킹스맨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버 김현수도 있어요 지금. 야,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찜닭이기 때문에 닭 큰 거 하나 올리고 감자 하나 올려주고 당면, 그렇죠, 당면, 찜닭이야 속하더라. 자, 여기서 포인트 국물 한번 이야, 여러분들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닭 중에서도 가장 운동신경 좋은 칼루이스 닭. 이야, 그냥 닭 자체가 쫄깃쫄깃하지, 그냥 아주 그냥 양이 꽉 차있는 게. 이야, 감자 한번. 감자는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싹싹 비벼가지고. 이야,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야, 여러분들 냉면 비주얼 보세요. 야, 이런 말 그런데 얘가 저보다 잘생겼어요 진짜. 요 닭이랑 이 게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지. 야, 국물 한 번 더. 여름 끝. 와, 뭐? 자, 여러분들 이 봐봐. 직접 손수 뜯은 이 닭살. 야, 정말 사장님의 이 요력이 보이는. 여기다가 면발 해가지고 이대로 바로 그냥. 보죠, 이 식감. 여러분들 닭이 들어가시니까 맛이 깔끔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이거 진짜 여름아 저리 가라다. 아, 이거는 맛있다 이거. 사장님. 네. 지금 제가 이거 닭 냉면이죠? 네네. 이거 닭 다 손수 다 찢으신 건가요? 예. 이야, 너무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야, 아니 근데 닭 요리가 되게 많거든요. 네. 원래 좀 닭 요리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닭 요리는 이제 처음에 집에서 닭을 네. 좋아하다 나니까 네. 닭을 좀 많이 먹었어요. 예. 먹다 나니까 이제 그 안동 찜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안동 찜닭이 좀 달다고 집 식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일식 찜닭을 배웠어요. 오. 배웠는데 또 일식 찜닭도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동 찜닭하고 일식 찜닭하고 해가 제가 이제 제 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가 오늘 이 맛은 우리 사장님만 만든 고유의 맛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지만 이거를
조리하시기 위해서 뭐 네. 아침부터 어떤 좀 노력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신선한 닭 매일 아침 이제 가서 토종닭, 저는 이제 토종닭을 아. 써요. 이제 그 맛이 토종닭은 맛이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토종닭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 예. 아우 아무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아, 네. 지금까지 아까 전에 인터뷰 부탁드렸을 때 말 잘 못한다고 했던 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 이제 찜닭에다가 냉면까지 이제 다 먹고 너무 배부릅니다. 아 오늘 구로시장에서 정말 많은 걸 다양한 걸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이제 해보면서 정말 구로시장에 맛집이 많고 맛 자 아니 칼국수를 4,500원인데 비빔밥이 서비스 아니 비빔밥까지 주면서 가격이 여러분들 지금 배불러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어떻게 안 지나칩니까? 에라 모르겠다 또 갑시다. 어 배불러. 야, 어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 도지야. 아니 괜찮습니다 이모님. 어 너무 더운데 옷을 내기 수고 많네요. 이모님. 쓰려고요. 여기는 수타로 다 만드는. 예. 어머머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에이. 바로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어머머. 이것도 안 먹을 수가 없네. 그렇지요. 어머니 예. 칼국수 하나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들어가세요. 더운 열도 내 나이가 어때서 야 일단 여러분들 비주얼 한번 이 비주얼 이거 어떡합니까. 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무생채 보이죠. 여기 무생채에 된장 보이죠. 상추 보이죠. 여기 고추장 보이죠. 고사리 보이죠. 콩나물 여기 열무 마지막 화룡정점 계란 후라이까지. 이거는 그냥 비비면 됩니다. 그렇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야 진짜 이 쌀밥과 보리밥의 이 식감에다가 각종 야채, 이 산의 진미의 이 뭔가 이 절묘한 조화, 거기다가 이 계란까지 들어가서 계란에다가 참기름까지 들어간 이 고소함이 그냥 이게 한식이다. 한식 여러분들, 이게 한식이 여러분들, 이게 시장 감성입니다. 막 먹어야 돼. 이 바지락 사이즈 좀 보세요. 이야 이건 진짜 보여줘야 된다. 이 크기 보세요. 크기 이 바지락 크기 보세요. 크기 보시면서 이 바지락 양을 봐봐. 봐봐 칼국수를 주문하시면 이 보리밥이 서비스로 나오고요. 아까 보리밥 주문했잖아요. 그러면 칼국수가 서비스로 나옵니다. 이야 바지락 잡고 요거지. 야, 일단 여러분들 칼국수가 진짜 수제 칼국수 직접 만든 칼국수의 그 면발 이 면발의 굵기가 다양하니까 식는 식감도 있을 뿐더러 바지락이 봐봐 이 바지락 크기를 보세요. 그냥 이거 자체가 이게 바지락 칼국수이네요. 아 이거지. 바지락이 워낙 많아서 한 젓갈에 1바지락. 어머니 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직접 다 하신 거잖아요. 예. 수타로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지금? 이거 한 지 한 4년? 야 4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향의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 내가 감사드네요. 아 바지락도 네. 사실 이렇게 좀 다들 좀 작은 걸 쓰시는데 네. 일부러 큰 걸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식구들 묻는 것이 손님도 그렇게 해드려야 뭐 손님 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손... 내가 네 입고 이렇게 요만한 거 주면 손님들도 야. 먹다가
별로 재미없어요. 손님이 먹는 거지만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그렇죠. 하신다는 말씀을 아유 어머니 날도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이렇게 해주는 거라 감사하지 얼마 안, 나면 진짜 흘러요. 아닙니다. 아유, 어머니 아무튼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예. 앞으로도 맛있는 칼국수 보리밥 네.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네. 자, 여러분들, 구로시장에 있는 정말 맛집이란 맛집은 지금 모조리 한번 돌아다녀봤는데요. 야, 사실 이 정도로 먹으면요. 아, 정말 배불러 죽겠다라는 느낌이 나야 되지만, 아, 정말 건강해진 느낌이다. 정말 고향이 온 느낌이다. 정말 그 정도로 오늘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향의 향수 제대로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구로시장, 저희 집 근처라서 가끔 오지만, 이렇게 맛집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구로시장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맛집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로시장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구로시장 사랑합니다.